Hi. Shall we go eat lunch? 되지 않나랑요. 내장 조금 섞은 거 하나. 언제나 뮤지션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해야 됩니다. 뻥이지요. 평소에 본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음악들이요. 그냥 진짜 뮤지션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지금은 러시아 트럼펫터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번 주에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게 됐거든요. 남포동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I am trumpeter in Busan 이랬습니다. 러시아 사람인 그는 세계 일주를 버스킹을 통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버스킹을 한번 해볼까, 같이 연습도 할 겸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이! 하이! Shall we go eat lunch? Sorry, my English also little. Me too. If you don't like. 사장님, 되지 않나라며. 내장 조금 섞은 거 하나. Where is your. Where are you stay? Guest house. Yes.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부산에도 잘 없는 항정살 돼지국밥. 다 먹고 살아야죠. I will show you. 오늘 시식 spicy, shaping and. 이거 두 개죠. 메리 테이스티. 오케이. 슈림. 리터 3 슈림. 어 리들. 스파이시. 어리들. 주락 갈릭. How do I call you? Your name? Serg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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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My name is Chun Sehun. Chun Sehun. Sehun. 오케이, 굿. 굿, 굿, 굿. 포인트. 예. 오케이. 예. Direct play. Maybe it's simple. It's good. 음악 프로듀서라면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뮤지션은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해야 됩니다. 뻥이지요. 네, 차를 몰고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루츠 레코드 소속의 하퍼스의 신보입니다. 지금 곡은 여행이라는 곡이고요. 10월 31일 발매되었습니다. 하퍼스의 Country Music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비우러 왔다가 친구 가네. 비우러 왔다가 친구 가네. 누가 녹음했는지 잘했네요. 이게 다 사실 제가 했기 때문이죠. 소규모의 녹음실도 구비하고 있죠. 홈레코딩 방식이라고 그러죠. 외로운 게 나 혼자 걸었어 발자국. 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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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길 중 하나를 골랐네. 경부고속도로 내가 빠지고 먼 그 사이. 울산도 살겠습니다. 고급하게 보이네요. 카페가 이뻐요. 뮤지션들은 홍차도 얻어먹습니다. 선물. 우와, 뭐예요? 제가 했던 밴드. 그거! 우와, 대박! 재고가 많아요. 그냥, 이제 그냥 드립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잘 들었어요, 우리. 아, 정말. 별로 좋던데요, 우리. 가이드가, 가이드는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뭐, 틀 수 있나요? 네. 주제는 부산 주제인데, 제가 1번 트랙이래요.
가능성이 많고. 네. 전부다 다른 곡들은 또 광안리 얘기도 있고 통정 얘기도 있고. 어, 되게 재밌다. 그런 거는 어떻게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부산음악청에서도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컴필레이션이라고. 아, 네. 네. 부산의 곳곳을 이제 소개하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앨범이. 와, 가사가 되게 많네요. 엄청 트렌디해요. 좋다. 힙합이죠. 네. 뮤지션과의 만남. 너무 좋았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시는 소영 씨. 제야에 묻혀 있는 뮤지션을 찾아라. 성공. 조만간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기는 경성대 부경대역과 근처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전 오늘 게트라는 라틴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또 여기서 음향 오퍼레이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디지털 장비로 음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악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플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찍찍찍찍. 그러면 네, 여기, 이렇게 네. 세팅을 하다가 네네. 저장을 저장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여기다가 해놓고 이름 적어놓으시고 세이브 하면은 세이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 전부 길거리 퍼레이드를 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해볼까요? 이번 공연은 제2회 We Are The World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2년째 연말에 하는 공연으로서 여러 가지 월드뮤직 팀들이 모여서 콜라보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